그냥 그 차원에서 아까 그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광고 회사들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트레이딩으로 봐요. 왜냐하면 광고 기획사들이 고성장은 안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고 기획사가 왜냐하면 또 이들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가 온라인 기획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왜 가는 거냐면은 오프라인 쪽이 그 저번에 SBS 설명드리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지상파 광고 매출 줄 줄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전혀 광고 매출 안 왜냐면 다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데 무슨 지상파 보지? 저도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보복 소비가 있으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해버리는 거냐 그냥 지상파에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B2B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랄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예 기획사들 주가 많이 갔어요. 연예 기획사는 대표적으로 B2C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굿즈 사고 콘서트 티켓 사고 근데 깜짝 놀란 게 옛날 음반을 다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TS, 트와이스 이런 지금 음반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적 깜짝 나와서 애널리스트 추정을 잘못했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하면은 사람들이 여행 못 가니까 백화점 가서 소비를 하는데 콘서트를 안 하잖아요. 음반도 그렇죠. 안 나오고 안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나온 앨범을 다 사요. 그래서 이게 그 이익이 엄청 점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광고도 광고주들은 그 대형 회사들이잖아요. B2B 형식인데 기업들인데 기업들도 어쨌든 현금이 있으니까 보복 소비 되네. 우리도 하자. 그냥 지상파에 광고 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아니 그 제가 제일 기획을 되게 좋게 봤던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갑자기 삼성전자가 물론 갤럭시 스마트폰도 되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달고 가전제품을 가전 생활가전 저걸 왜 하지 갑자기 그러니까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건 그게 각인이 되면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하죠? 제일 기획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노션은 뭐냐면 기아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해 줬잖아요. 기아 로고 보셨어요 혹시 그 자동차에 새로 나온 옛날의 기아가 아니라 지금 그 기아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아 차였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기아로 바꿔서 지금 나오는 신차에는 기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로고. 되게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브랜드 정립을 지금 이 대형 회사들이 새로 다 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광고 기획사들은 올해는 좋아요. 다만 이게 뭐 고성장하는 산업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모멘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오늘 제일 기획 7% 올라가니까 이제 시작이다 하고 또 쫓아가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절대 추격 매수는 안 하셔야 되는데 제일 기획은 진짜 한 달 전에 살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으니까 좀 다른 쪽을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양유업이 참 그동안 시끄러웠죠. 네네. 근데 이번에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매각을 아주 전격적으로 그 창업 그 뭐죠? 창업 2세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업가 2세. 그 기업을 딱 매각을 했는데 한행컴퍼니라는 네, 곳에 매각을 해 가지고 뭐 상한가를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오너리스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오를 만한 일인지 아니, 저는 그거 같아요. 그냥 주주분들의 분노 같아요. 분노 같고 시장이 그만큼 남양유업 경영진을 그냥 아예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 별로 있는 일이 아닌데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가 당장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남양유업이 그동안 주가가 메일유업하고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메일유업이 반사익도 많이 얻었죠. 근데 그 배경은 결국엔 그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남양유업 그 대리점 갑질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매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남양유업 사람들이 안 먹게 되고 이게 결국 ESG거든요. 그렇죠. ESG에 가장 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남양유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도 안 하는 것 같고 지배구조도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을 생각 안 하는 기업이라는 오명이 씌워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너무 이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주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에 엄청난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판매 한번 막 신나게 한번 해보려다가. 네. 근데 철퇴를 맞아버린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또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데다가 이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까지 이거 생산하지 마라. 그 식약처에서 걸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주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렇죠.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한행 컴퍼니에 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는 남양유업의 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너리스크죠. 네, 오너리스크 물건 자체는. 네. 아, 불가리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되게 옛날부터 선호했던 또 요구르트 브랜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불가리스, 뭐 파스텔르, 뭐 이런 것들인데 딱 떠오를 정도로 그만큼 브랜드 파고 있는데, 오너라는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꺼려했던 건데, 결국 한행 컴퍼니는 또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아, 그래요? 안 좋은 기업들 살려내는 걸로 유명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좀 유명한가 보죠? 아,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한행 컴퍼니가 인수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보면 쌍용양해. 거의 망할 뻔하던 회사였고, 한원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그 회사 최대 주주예요. 아. 그 다음에 SK해운, H라인 해운도 갖고 있고, SK D&D 등을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 키워놨어요. 그래서 국내 지금 한행컴퍼니가 갖고 있는 자산 운용자산 규모가요 9.4조나 됩니다. 오, 거의 국내 최대 규모고. 그 다음에 옛날에도 2014년도에 한원 시스템 당시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 회사 인수해 가지고 열관리 시스템 세계 1,2등 다투는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을 해놨고, 얼마 전에는 그 대한항공 있죠, 기내식하고 기내 면세품 사업을 인수했어요. 9,900억에. 가장 최악일 때 다 인수하네. 네, 근데 잘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내식 사업이 되게 알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항공은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긴 건데, 아니, 이 한행컴퍼니는 되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회사의 경쟁력은 있는데, 회사가 좀 리스크가 불거져가지고 싸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을 되게 잘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 키워서, 또 이거를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거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비싼 가격에. 그런 것들을 잘해서 덩치를 키웠는데, 결국 시장이 그러니까 남양유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일단 한행컴퍼니가 인수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기업이 되겠지. 그치, 정상만 돼도 우리는 네.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오너리스크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 예, 이런 좀 기대감들이 일단 붙으면서 남양유업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하는 것 같은데, 다만 남양유업의, 그러니까 저는 한행컴퍼니가 인수하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남양유업의 본업이 뭐죠? 분유, 요구르트, 유제품 사업이잖아요. 이건 성장 산업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갈수록 우유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예. 뭐 그런 추가 늘 수 없는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인수해서 또 무슨 마법을 부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너무 급하게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서 투자에 저는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예. 보니까 이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죠? 네, 발표할 겁니다. 그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게 발표되면 주가 급락할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 주주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그런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서, 반대로 한행컴퍼니가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가는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뉴스 좀 잘 챙겨보시면서 좀 지금부터는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GS 리테일, GS 홈쇼핑이 합병한다. 네.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GS 리테일이 진짜 이 편의점 회사들 중에서 BGF 리테일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사실 GS 리테일은 그동안 합병 이슈 때문에 잘 못 갔거든요. 되게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모처럼 주가가 좀 오늘은 5%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사는 일단 거래가 정지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GS 홈쇼핑 없어져요. 없어지고 GS 리테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GS 홈쇼핑 주주분들은 GS 리테일 주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뚱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공교롭게 두 개 다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합병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8분 응선은 넘어갔고 7월 1일날 합병이 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걸림돌이 뭐냐면, 그 GS 리테일하고 홈쇼핑 주주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합병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주식을 이제 회사에서 사주게 돼 있어요. 그 가격으로.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GS 리테일 만약에 주주인데 내가 만약에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매수 청구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GS 리테일에서 얼마에 사주냐면요. 34,125원에 사줘요. 근데 여러분이 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38,000원인데 거기 사달라고 하겠어요. 손해 거의 확률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GS 홈쇼핑은 좀 애매하긴 했는데 GS 홈쇼핑도 138,855원에 사줘요.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15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합병은 거의 되지 않을까. 이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거의 합병이 안 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 그리고 GS 홈쇼핑하고 리테일하고 합병하는 거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GS 리테일은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홈쇼핑은 온라인이에요. 아, 그러면 아, 온 오프라인 다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언급했던 게 2025년도에 거래액 25조 얘기를 꺼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등 거래액 업체가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27조거든요. 1년에 거래액이. 그럼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로 하나 보는 게 GS 홈쇼핑이 그 메시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부릉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저 배달 해주는, 배달 서비스 해주는. 예,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메시코리아. 예. 그래서 GS 홈쇼핑이 그 회사 지분 갖고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 GS 편의점에서 부릉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집 앞까지 배달해 주겠네. 부릉 그 직원들이 이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편의점 제품을. 이제 그 시너지 효과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양사 주가가 동반해서 급등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은 뭐였냐면, 혹시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기서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GS 리테일 주가 좀 빠질 때, 그 GS 그, 거기서 마케팅 팀에서 남성 혐오. 맞아요. 예, 그때 한참 주가 빠질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주가가 휘청인 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왜냐면 괜히 이것도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편의점은 사람들이 브랜드 보고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우면 가는 거지. 예, 아이고 남성 혐오고 뭐고 가네. 일단 눈앞에 있으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제 느낌에 잘했다가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건 잘못한 건데, 사람들의 선택은 편의점을 선택할 땐 뭐 이게 꼭 CU다, 뭐 세븐일레븐이다, GS가 아니라 그냥 제일 가까운 걸 선호하는 게 이번 사건에서 좀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황 뭐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지수는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한데, 지수는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좀 코스피는 혼조세고요. 3,186포인트에서 좀 큰 변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닥은 980포인트, 코스닥이 좋습니다. 오늘도 올라서 0.3% 정도 상승했는데, 다만 오늘 그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거는 개별 기업들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아니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떨어졌냐? 그 원인은 아마 저는 이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좀 부진해요, 오늘도. 삼성전자 부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안 좋은 섹터가 어디냐면 LG 있죠. 지주회사 LG가 분할하고 지금 계속 빠져요. 지금 그러면 아까 SK도 그렇고 전체 지주회사가 다 전체적으로 빠지나 보네요. 예. 근데 사실 LG는 또 그 분할 전에 되게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분위기도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간 셀 리포트, 리포트 영향이고, 거기다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섹터인데 같이 맞물려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와 일부 지주회사들이 주가가 좀 급락한 게 약간 좀 주가의 부담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기 민감 섹터까지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 부진한데, 다만 그 반대편에 또 기업들은 많이 올라갑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주로 무려 오늘 11% 주가 2만 원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 호텔신라, GS 리테일, 하이트진로도 오늘 많이 갔는데, 하이트진로가 그 이런 술집 같은데 매출 비중이 높나 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나중에 회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폭탄주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왜냐면 하이트진로는 두 개를 다 하거든요. 폭탄주 제조하려면 소주 맥주 있어야 돼요. 소맥. 소맥. 예. 그래서 아마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J그룹이 오늘 좀 강하고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삼성카드도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가 강한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는 한번 넘어가면 오늘은 코스닥은 5G의 날입니다. 정말 그냥 미친 듯이 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너무 하셨는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에이스테크가 무려 10% 폭등했고 KMW가 7%,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은 섹터가 그 스마트폰 부품 되게 못 갔잖아요. 그래서 BH가 스마트폰 부품 회사인데 오늘 무려 주가가 7%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ENM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왜 오르냐면 그 스튜디오 드래곤 있잖아요, 자회사. 네. 그게 애플 TV 아시죠? 미국의 애플 TV도 이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데 거기 할리우드에 진출했대요. 아. 애플 TV에 상영되는 미국 드라마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따냈나 봐요, 수주를. 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만드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대요. 그래서 오늘 CJENM 주가가 한 4% 정도 올랐던 것 같고,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부 올라가면서 오늘 컨텐츠 업종이 이제 그 이벤트로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부진했던 그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좀 분위기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 쪽은 좀 분위기가 좋고,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철저히 왕따 당하던 섹터는 다 좋은데 어디가 빠지느냐, 2차 전지 망가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오늘 좀 되게 안 좋습니다. 아니 2차 전지가 이런 걱정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LG화학 매도 리포트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 나왔죠. 그러니까 SK주주들도 불안할 거야. 다음번에 예. 우리 차례인가? 아, SK이노베이션이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좀 불안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계 리포트가 당연히 부정적인 건 맞는데 그거를 뭐 부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도 삼성전자는 안 갔는데요, 미국 투자 기대감으로 좀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재료가 노출되면서 좀 쉬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역시 5월 마지막 날이긴 한데 증시 큰 변동 없는 가운데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섹터가 일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소비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일단 5월 말까지는 이어지고 있고, 결국 관건은 삼성전자가 도대체 언제 갈 거냐. 그래야 이제 좀 제대로 갈 텐데.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시동을 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동이 걸리는 날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점이긴 예, 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넵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넵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염블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오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번 주도 그냥 좀 쉬어간다고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너무 지수 보지 마시고 저의 지난주 컨셉도 그거였어요. 제발 흥분하지 말고 지금 최악인 섹터가 뭐가 있을까, 안 오른 거. 저는 그거 계속 찾아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저는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말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빠지지만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최악일 때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또 그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난주에 물론 뭐 자동차 섹터는 일부 좀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 나왔지만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못 가는 게 석유화학. 석유화학 지금 요새 많이 빠졌잖아요. 뭐 금호석유니 뭐니다. 뭐 3분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저는 역발상을 이용하자. 그리고 반대로
3분기에 지금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급등하는 기업들 있죠. 뭐 면세점, 화장품, 의류, 뭐 여행, 항공, 백화점주는 즐기되 저는 제발 지금 취하진 말자.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31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 오른다고 또 너무 좋아하시는 네,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기 투자 포지션을 잘 생각하시면서 네. 잘 대응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